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컬 어차피 혼자에서 서산 역을 맡게 된 뮤지컬 배우 양희준입니다. 저는 남구청 복지과에서 일을 하는 20대 청년의 서산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번 작품에 이렇게 훌륭하신 배우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가슴이 벅찹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본을 처음 읽고 나서 추민주 작가님, 연출님의 색깔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저희 어차피 혼자라는 작품은 마냥 따뜻한 햇살의 느낌보다는 해질녘 노을이라던가 비오기 전후의 어떤 남색의 느낌이 물씬 풍겨서 저희가 어떤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분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뵀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작품을 보면서 인사드렸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들로 진작에 알고 있어서 저도 누가 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품에 임하겠습니다. 저희 뮤지컬 어차피 혼자는 9월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